오빠가 시내 낚시터에서 낚시대 대여도 했죠. 와, 나 진짜 사고 쳤다. 존나 비싸. 와, 대박. 아니, 팬분들, 나 오늘 꿈을 다섯 개를 꿨어. 첫 번째는 외계인한테 납치당하는 개 같은 꿈을 꿨고, 두 번째 꿈은 내가 무슨 꿈에서 죄를 졌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교도소에 납치를 당해가지고 고문당하는 꿈을 꿨어. 그래서 내가 이제 탈출을 했는데, 이제 내가 또 오토바이 하나를 훔쳤어.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그 오토바이 주인이 고등학생이래. 나한테 와가지고, 형님, 이거 내가 신고할까요? 아니면은 때릴까요? 막 이래. 그래서 야, 얘들아 미안해, 내가 그냥 맞을게, 내가 이랬어 고등학생한테. 그랬더니 내가 형님 때릴 수는 없고요, 형님 이거 안 되겠네요, 형님 이거 그냥 돈으로 물어내세요, 10배 주세요 이래. 그래서 아, 내가 미안하다, 근데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똥매럽다, 똥만 싸고 우리 얘기해보자 하는데, 화장실이 그 공용 화장실인데 너무 좁아. 똥을 싸는데 빤스랑 다리랑 신발 다 묻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온 거야. 아, 윽박이 똥 쌌는데 이 새끼 화장실에 다 묻혀놨고 바지에 신발에 다 묻었다고, 이 더러운 새끼라고. 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 이런 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오토바이까지 내가 돈까지 10배로 줄게, 애들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막 사정사정 하다가 깼어. 아이씨, 이게 뭔 개꿈인가 이러고 있다가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오랫동안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 일단은 또 세 개가 남았어. 나머지 세 개는 뭐냐면, 꿈에서 내가 요리를 했는데 너무 짠데 이제 다른 사람은 안 짜대. 안 짜다 그래가지고 이거 입맛 안 맞지 않냐, 거짓말하지 말아달라, 이거 왜 짠데 안 짠다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래. 그래서 나만 바보가 되는 꿈을 꿨고. 근데 종합을 해보면 내가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거든요. 일단 모르겠네. 똥꿈이 일단 좋다고 하니까 일단은 오늘 렁커 아니면 가물치 한번 잡아보자고요. 야, 좋아. 왔어. 가보자. 짜자잔, 소중이 다르자구요. 좋았어 좋았어. 내 소중이 말구요, 이 소중이. 좋았어. 자, 일단은 다들 아시죠, 요거 베이트릴. 오늘 베이트릴 여기에는 어떤 채비를 할 거냐면요, 그거. 아, 몰라요? 천천히 하자. 지금 뇌정지 왔어요. 일단은 무조건, 요 새끼. 가물치 전용, 요 새끼 금콩에는 무조건 푸르그를 달아줄 거고, 그 다음에 요 스텔라 새끼. 요 스텔라 새끼에는 제가 다운샷을 할지, 아니면은 얘한테 다운샷을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일단은 다운샷 하나, 프로그 하나, 하나는 버징. 근데 버징은 베이트릴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얘 스텔라에 다운샷을 해주고 얘한테 버징. 좋았어. 일단 저는 베이트릴 먼저 해볼게요, 형들. 요 새끼 버징 첫 캐스팅 가자. 자, 일정한 속도로. 와, 옆에 고기 따라온다. 씨, 뭐 어떤 새끼야.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잠깐만, 옆에 고기 봤어요? 카메라 찍혔나? 이게 일정한 속도가 중요한 거 아시죠? 자, 옆에 고기 있었어. 카메라 찍혔어요, 여러분들? 안 찍혔나? 시마노 광고 받을 것 같다고? 이미 장비를 다 샀는데 주나? 주면 좋지. 왔다. 근데 왔어요, 잠깐만. 잡았다! 아, 씨발, 털렸어, 씨발! 족같다! 형들, 나 얘 해볼게. 나 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간지가 나더라고. 얘 해볼게요. 이거로 잡으면 손맛 미쳤대. 얘 이름이, 이 새끼. 빅베이트. 이 새끼 한번 해보자, 나도. 아, 근데 존나 무겁다, 씨발. 나 같은 멸치는 이거 아령이에요, 지금. 맞다. 아닌가? 뭐야? 아, 씨발. 아, 입, 아, 씨. 죄송합니다. 저 초보인가 봐요. 아,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에서 또 놓쳤어. 나 자존심 상해서 오늘 한 마리 잡을 때까지 집에 안 갈게. 노방정, 아, 진짜로. 잡았다. 오. 아, 씨발에. 그래봤자 짜치예요. 짜치 안 잡는다 그랬는데 왜 짜치가 나오냐? 오케이, 일단 집은 갈 수 있어요 오늘. 일단은 못 잡으면 노방정 한다 그랬는데 사이즈는 안 재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조그매. 기분은 좋구만. 오케이, 요 정도. 잘 모르겠지만 25? 26은 될 것 같네요. 25, 26? 동일한 속도로다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감아줍니다. 별풍선 10개 흑흑아. 오빠가 실내 낚시터에서 낚시대 되어도 해줘. 런커다. 진짜다. 로드 부러진다. 잡았다. 흑박이 낚시 접습니다. 팬분들. 자, 존나 크다. 가무치 잡았습니다. 팬분들. 개쩐다. 와, 나 지금 떨려. 가무치야. 가물치야 개떨려. 와, 나 진짜 런컨 줄 알았어. 사이즈 존나 커. 가물치야 잡았어. 나이스. 이 쏘가리 아니야? 생긴 게 쏘가리 비슷해 보이기도 하냐? 그지? 쏘가리지. 와, 나 진짜 사고 쳤다. 쏘가리 존나 비싸. 와, 대박. 와, 어쩐지 오늘 나 꿈자리가 좋더니 시부레 그냥 쏘가리를 잡아버렸네. 이거 개비싸거든요, 여러분들? 잠깐만, 일단 사이즈 한번 재보자. 와, 엄마. 환장하겠네. 잠깐만, 쏘가리가, 베스보다 쏘가리 잡기가 훨씬 어려워. 잠깐만, 얘 한번 잡아. 쏘가리요? 와, 엄마, 나 돌아버리겠네. 오케이, 일단 사이즈 먼저 재자. 와, 나 돌아버리겠네. 쏘가리를 잡았네, 그냥. 사이즈 주작 안 할게요. 왜냐면, 사이즈 주작하면은, 내 실력이 늘지가 않으니까. 와, 존나 커. 자, 일단 줄자, 갑니다. 와, 씨발, 메다급이야. 야, 애들아. 나 믿지? 넌 구라고. 오짜 그냥 넘었다. 나 지금 깜짝 놀랐다. 구라 아니다. 내가 눈으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줄자를 여기다가 대고. 자, 줄자 여기. 얘 어디 조심하라 그랬었는데. 쏘가리가 쏴서 쏘가리라 그랬거든요. 와, 레전드야. 쏘가리 개비싸. 자, 일단. 야, 나네 좀 너 때린다 진짜. 나 싸움 잘하거든. 일단 공항에서 안 때리는 거야. 잡혀줘도. 근데 여기에 쏘가리가 왜 있냐? 아, 오짜 안 된다. 야, 움직이지 말아봐. 아, 형들 45.3 정도? 그냥 45.5라고 할게요. 45.5. 와, 이게 사이즈가 엄청 큰데 런커가 안 되네. 45.5인데 카메라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네, 평지로 꺼내서 한번 해볼게요. 좋았어. 자, 쏘가리 조심히. 평지. 와, 근데 윽박이 낚시 개 잘하네 이제. 좋았어. 근데 여기도 완전 평지는 아닌데. 자, 일단 여기에다 올릴게요. 야, 쏘가리야 반갑다. 형들 보여드릴게요. 주둥이 제대로 해서. 아유, 야, 가만히 있어. 자, 쏘가리야, 잠깐만. 형들, 사이즈 보이죠? 45에요. 아무리 커봤자 46. 근데 45에요, 45. 아, 제가 또 제대로 재자. 주둥이 여기 끝부분 잘 맞췄고요, 형들. 여기에다가 꼬리인데. 일단은 45라고 할게요, 형들. 형들, 그냥 저 앞으로 더 큰 사이즈 잡을 수 있으니까. 45라고 하겠습니다. 말하기도 편하게. 형님들, 얘로 잡았어요, 얘로. 요거. 와, 진짜 딱 45네요? 보여드릴게요. 진짜 딱 45. 진짜 딱, 우와. 대박이다, 대박. 이야. 이제, 기념으로 들고 사진도 한번 찍을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더 커 보이나? 커 보이게. 아니. 이렇게 해야 되나? 오케이, 됐어. 좋았어. 일단은 밥 먹자. 그 다음날. 어떻게 쏘가리를 잡았냐고요? 느니까 나오던데. 아, 윽박이가 쏘가리를 잡는데. 못 잡으면 바보 아닙니까? 이제 바로 사서. 매운탕 소스 어딨냐? 지렸다. 짜자잔. 정말로 고귀한 쏘가리 46. 쏘가리 원칭. 근데 여기 있지? 와, 여기 위에 진짜 날카롭더라, 여기. 미쳤어. 일단, 얘 자르자. 일단은 물에 좀 담그고 자르자. 오케이, 해동시킬게요.
미쳤어. 일단 국물 한번. 이야, 이게 국물이요. 오우씨, 개맛있네. 자, 국물 다시. 좀 매워. 오우씨, 아 뜨거. 와, 쏘가리가 나했다. 아니, 라면 스프를 넣었는데 라면 맛이 하나도 안 나고요, 쏘가리 맛밖에 안 나. 개쩌는데? 와, 국물 진짜 미쳤다, 진짜. 와, 큰일 났네. 국물이 계속 들어가냐?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바다 가가지고 횟집 가서 회식 갔다가 매운탕 나오잖아. 그거보다 더 맛있어. 오, 진짜 존나 맛있네. 왜 그러지? 기분 탓인가? 와, 아니 진짜 개시원함.